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는 서판교 네. 부영 사랑으로 10년 네네. 공공임대를 4월달에 그냥 전환 받았어요. 네. 예, 그런데 여기를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제가 심성민 대표님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서울로 자꾸 가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사는 게 괜찮은 건지 어디로 옮겨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볼. 그리고 또 지금 팔면 또 세금이 있어요. 네. 4월 달에 분양 전환 받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서판교가 알겠습니다. 어떤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네. 성남시 서판교 부영 사랑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지, 일단 네. 세금 문제도 그렇고 기회비용 따져보면서 향후 전망까지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릴게요. 아,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계속해서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청자분이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아, 네네. 네, 지금 현재 서판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부영 아파트. 네. 이거 분양 부영 전환해 가지고 사랑으로. 지금 분양 전환 받으신 거죠? 네네. 축하드려야죠, 일단은. 네. 그동안에 임대료 힘들었어요. 네, 임대주택이었는데 이제 분양 전환을 하면서 이걸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축하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 몇 평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32평 갖고 있어요. 32평.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 지금 고민이신 게 네. 이거를 팔고 서울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보유하고 뭐 서울 지역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테레비를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서울로 가야 좋은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 네. 서울로 가시게 된다면은 네. 그 거주를 하셔야 되나요?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거 팔아갖고 서울로 가서 거주하기는 좀 좋아요. 제가. 네. 이 일단은 돈으로. 그러면은 서울로 네. 가시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이시네요. 네네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거 임대주택으로 거주하셨잖아요. 네. 자, 거주 환경 어때요? 좋아요. 좋잖아요. 네. 자, 전체적으로 판교는 네. 어떻게 보면 서판교, 동판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역 중에서 서판교,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부영 같은 경우에는 서판교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예, 서판교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주 환경이 좋아요. 네. 녹지 환경도 좋고. 네.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유해시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주 환경이 정말 좋아요. 네. 자, 이거에 비해서 네. 동판교는 어때요? 동판교는 조금 여기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 직장이 있고, 직주 예. 근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네. 학군이 있고, 그 다음에 네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네네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녹지 환경이라든가 유해시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가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신에 직주 근접이 굉장히 가깝고 학군이 좋고 그다음에 편의사양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판교 지역에서 가격을 많이 끌고 가는 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어디예요? 동판교죠. 동판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서판교 지역이 가격이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자, 동판교 지역의 가격을 쫓아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서판교 지역도 그만큼 가격은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방송에서 뭐 서울 지역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개발이 되는 지역에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네. 그분의 맞춰갖고 그분한테 맞는 상황을 이렇게 알려드린 거지, 시청자분도 그러면 나도 이거 팔고 서울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자, 시청자분 잠깐 보세요. 자, 이거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다, 올해 지금 분양 전환했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세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팔고 가시면은. 그렇게 세금이 예, 문제예요.
세금 팔게 되면 지금 팔게 되면은 그래도 60%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예. 네. 그거 어떻게 예.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가격 올라간 거 다 내놓으셔야 되는데 세금으로. 예.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판교 지역 서판교 지역이라 아무리 서판교라 하더라도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올라요. 아, 예. 예. 다만 가격이 오르는 게 서판교보다는 동판교가 많이 오르고 동판교보다는 예. 서울 지역이 많이 오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근데 시청자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세금을 내가 60%, 50%, 60%씩 내가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가면서 굳이 서울 지역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은 세금 비과세 만들 수 있으면 비과세 만들고 그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세금 부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투자로 뭐 동판교를 가시든 아니면은 서울을 가시든 이렇게 하셔도 네. 되고 거주 환경은 네. 서판교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판교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냥 네. 투자로서 보십시오. 서울을. 아, 굳이 예, 내가 꼭 가가지고 서울 지역을 가가지고 여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투자까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분양전환 받으신 거는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분양전환 하고 나서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정리하실 때예요, 시청자분은. 아, 예. 예, 세금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여유가 됐을 때 투자로 거주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로 그냥 판교가 됐든 아니면 분당이 됐든 아니면 서울이 됐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거주 기간 2년이죠. 2년입니다. 그럼 보유가 또 10년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거주 기간은 이제 내년부터 또 바뀌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투자로서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 예, 예. 예, 말씀, 이거를 파시고서 알겠습니다. 서울로 가고 분당으로 가고 아니면은 동판교 가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거는 보유하시면서 투자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